어젯밤 공구 상자를 든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. 헤어지라는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사귀던 여자친구의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했던 내용이었어요. 아, 그게 너무 소름 끼치네, 진짜. 범행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들의 연결고리가 됩니다. 현재 사형 집행 예정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형수의 얘기입니다. 블랙, 악마를 보았다.